공약을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중량급 후보 3명이 맞붙은 충북의 정치 1번지 청주 상당에선 그 무게만큼이나 공약 대결도 치열합니다. 정재영 기자가 전합니다. 숙명의 정치적 라이벌이 텃밭에서 맞붙은 청주 상당. 여의도 4선 입성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정우택 후보가 꺼내든 민심 키워드는 경제특별구 상당. 우리 외국인의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의료 관광도 활성화를 하고 또 창업 지구를 만들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년 만에 재대결로 서력전을 펼치는 더민주 한범덕 후보의 역전 키워드는 통합 청주시 완성입니다. 청주 청원 통합을 이룬 장본인으로서 아주 통합 청주시를 100만 도시 중부권의 핵심 도시로 가고자 큰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친반 통일당 옷을 입고 나온 한대수 후보의 대표 키워드는 반기문 대통령 만들기. 우리 충북이 그동안 너무 홀대되고 또 인재 육성 이런 것들도 등한시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가장 뒤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도 한번 힘을 내서 우리 국가의 지도자를 만들어서 우리도 혜택을 좀 봐야 되겠다. 충북 정치 1번지 상당에 정치적 맏형이 누가 될 것인지 공약 하나에도 키워드 경쟁이 치열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